이어서 사건 사고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대전에서 수소 연료를 싣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 불이 났습니다. 빠른 화재 진압 덕분에 인명피해나 수소 누출은 없었지만 불길이 수소가스 용기로 옮겨 붙었다면 어마어마한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이선학 기자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검은 연기와 함께 불길이 하늘 높이 치솟습니다. 불이 시작된 곳은 차량 뒷바퀴. 바로 이 탱크는 시커멓게 그을렸습니다. 탱크 안에는 액화수소 600kg이 들어있어 자칫 더 큰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 소방대원들은 쉴 새 없이 소화액을 뿌리며 불길을 막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50분쯤 대전 유성구 외삼동 당진영덕고속도로 유성터널 인근을 달리던 수소연료 운반 화물차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소방차량 16대와 인력 85명이 투입돼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고 수소도 유출되지 않았습니다. 탱크가 이제 내부는 폭발 안 했고 바깥 표면에 있잖아요. 그쪽만 약간 화재가 나가지고 그쪽만 연기에 이제 그을린 상태거든요. 하지만 화재 진화로 일대 차량 통행이 1시간 동안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물차 뒷바퀴 브레이크에 이상이 생겨 임시로 조치한 뒤 운행하다 불이 났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JB 이선학입니다.